자, 심서연 선수가 남긴 댓글이죠. 네, 이모티콘까지 남겨주셨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설빈 선수도 네. 댓글을 달아주. 자, 네, 심서연 선수에게 카페에서 축구 보냐고 또 이렇게 댓글 남겨줬는데요. 거기에 또 답글을 심서연 선수가 정설빈 선수라고 네. 달아주셨네요. 네. 아, 자,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하네요. 아무래도 이 두 분이 지금 이곳에 네.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네네. 네. 그런 생각이 한번 드는 순간입니다. 정말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아냈던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박민영 선수가 나오고요. 김미연 선수를 투입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신의 김미연 선수가 투입이 되는 셈인데요. 네, 정말 이 김미연 선수 역시도 헤더라는 장점을 너무나도 잘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그런 더 좋은 그런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지금은 광민영 선수가 교체가 되어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요.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자, 광민영 선수는 그대로 운동장에 남아있고요. 하은혜 선수가 빠지게 됐습니다.